Hello, Fans in Japan! 안녕하세요, 박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중엽입니다.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의 모든 에피소드를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트리밍 하실 수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박진감, 설레임, 그리고 열정적. 스포츠 로맨스 드라마 다 있죠. 그 드라마가 이 드라마가 아니고 드라마, 휴먼. 드라마. 네, 우선 아시다시피 배드민턴 선수라는 이제 직업적 특성이 있는 캐릭터라서요. 최대한 그 현실감 있게 배드민턴 선수를 보여드리고자 훈련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전완근이 많이 발달이 됐고요. 그러고 있고 이제 그 안에서 실업팀 선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경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희열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고스란히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는요, 우선 박태준이라는 이제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우선 먼저 다가가야 했던 건 배드민턴이었어서 배드민턴을 제일 열심히 그러고 뭐 다들 열심히 준비했지만 좀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예, 그렇게 준비를 했죠. 네. 내 배역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이름! 박태양! 너무 깔끔하고 너무 캐릭터 표현이 잘 되고 너무 열정적이고 뜨겁고. 저는 그 반대죠. 그냥 그런 이름은 아니고요. 그런 뭐랄까 매사에 좀 설렁설렁 그런 느낌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살짝 과몰입 상태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 또 제가 저는 또 캐릭터랑 그렇게 싱크를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지 못하는 말은 이제 드라마 안에서는 해야만 하고 그러고 저라면 했을 텐데 안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분수 씬? 내가 언제 살면서 그렇게 분수를 뛰어다니겠나. 그 어릴 때 뛰어놀던 분수랑 스케일이 달랐거든요. 그건 진짜 성인용 분수였는데 그 막 물장난 튀기는 수준이 아니고 거의 폭포? 거꾸로 박힌 폭포를 맞는 느낌이었는데 아 평생 맞을 물을 거기서 다 맞았던 것 같네요. 저도 같은 네 느낌이었어서 성인 되고 물놀이, 그러니까 수영장은 가도 바닷가는 가도 어렸을 때 이후로 그렇게 분수를 맞으면서 뭔가 뛰어다녀 본 적이 처음이었어서 그치. 이게 좀 강렬하게 많이 남네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빠른 발, 화려한 팔 놀림 그리고 정말 배드민턴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을 저희가 최대한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그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랠리를 짜고 합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랠리가 아마 정말 경기 같은 느낌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멋있는 경기들이 있었다면 또 다른 이제 재미있는 그런 저희 팀 안에서의 그런 소소한 뭐랄까 티키타카? 티키타카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도 또 푹 빠져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처음 봤을 때 오빠는 굉장히 의젓한 느낌이었어요. 아마 다들 많은 공감을 하실 텐데 이제 조금 과묵하고 가볍지 않은 무게감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그랬어요. 알면 알수록 더 진중한 사람이더라고요. 처음엔 저 그냥 낯가림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면 그 이유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건 말을 하건 되게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우선 되게 밝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처음에 이제 미팅 자리에서 만났을 때도 기분 좋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뭐 촬영을 하면서도 힘도 많이 없고 또 의외로는 일단 자르시고요. 근데 되게 이렇게 나 몰라라? 되게 근데 그럼 나도 나 몰라. 나도 몰라. 그래서 제가 의지한 부분도 되게 많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첫인상은 그래서 되게 밝고 되게 좋았습니다. 버즈? 좀 버즈?
버즈. 내가 아는 그 이 버즈. 딱딱 이거. 좀 우직하고 되게 남자다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 내가 그 버즈를 봤을 때 이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요. 오늘 의상도 또 블랙이기도 하고 그래서 블랙 위도우로 하겠습니다. 제가 또 마블 이런 걸 또 좋아하기도 하고. 네. 지능형으로 살짝 먹인 것 같죠? 네,